지구 반대편 미국 땅에서 부부가 뜻을 모아 가가 도장을 꾸미고 정성을 다해 상제님 신앙을 하고 있는 김태연, 강정희 도생. 남편 김태연 도생님은 결혼 후 자신을 믿고 미국으로 와준 아내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했는데요. 두 사람의 인연만큼이나 진리와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결정하고 미국에 건너간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요. 여러 분야를 접하다 보면서 결국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당뇨병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마친 곳은 아버 유니버시티였고요. 지금은 유니버시티 알라바마의 버밍햄에서 다비리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이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 남에서부터 어머니 배에서 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커오면서 성당에서 복사를 하게 되었고 신부님이 되겠다는 꿈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캐톨릭 신앙의 한계점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꿈을 자연스럽게 접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나가지고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컸고요. 대학을 진주에 다니게 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사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학교 도서관이나 학교 서점에서 우리 문화에 관련된 책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즈음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나는 부분을 접어가면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발견한 부분이 성경의 초기에 나오는 야훼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명칭들이라든지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들이라는 명칭을 쓰다든지 그런 게 참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 관련된 책들, 예를 들어서 한단곡이라든지 단, 태권도 철학과 뭐 한의 구성원리, 김용옥 선생님께서 쓰신 그런 책들을 접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몰랐던 게 너무 많았다는 걸 절감하고 그때부터 우리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대학생활 중에 ROTC를 지원해가지고 대학 3학년, 4학년을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저희 사수 최정기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것에 대한 우리 것에 대한 갈급증이 있었는데 최정기 성도님이 저에게 던져준 질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나 명쾌하게 저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그 당시 괴정동 본부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산도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산도 진리를 접하고 저희 사수인 최정기 성도님과 대전 괴정동 본부에 입도 교육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태사부님과 사부님을 처음 뵙고요. 교육이 끝나고 점심시간을 앞두고 태울주 수행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들 태울주 주문을 외우고 있었는데요. 저도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수가 와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저를 깨우는 것이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수행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깊이 빠져든 그렇게 명상에 빠져든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중산도를 접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건 정말 내가 찾던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진리 사적도 마음에 들었지만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가지고 중산도는 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안 ROTC 훈련을 받고 대한민국 육군 중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요. 저는 예전부터 꿈이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때 전공은 식품공학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 꿈은 식품공학 분야에서 제가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이죠. 제 전공에서. 교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석사 과정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집안에서는 물론 증상들에 대한 반대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한 번은 자취방에 오신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문지와 단주를 보시고 크게 놓으셔가지고 단주를 뜯어버리고 주문지도 찢어버리고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반대가 극심하셔가지고 한 분은 부산에 건너갔었을 때 도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뒤에 앉으시면서 지성 내내 우시고 그러셨는데 크게 분노를 하셨는데 반대가 제일 심하셨던 할머니께서 결국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께서 저를 낳아 키우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 외조부께서 일제시대 때 되게 똑똑하신 분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말로는. 그런데 6.25 동란이 터지면서 납북돼가지고 실종돼서 돌아가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3살 때부터 홀로 키우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외할머니께서 신기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셨대요. 대나무를 두드리면서. 그래서 뭐 집에 신두잔지도 모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외할머니 그게 싫어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성당에 다니셨대요. 그 뒤로는 외할아버지가 다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집안이 카톨릭 신앙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카톨릭 믿게 되었죠. 덕분에 저도 카톨릭을 믿게 됐는데 덕분에 아마 외할머니께서 더 반대가 심하셨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제일 신앙 반대가 심했던 할머니께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신앙을 잠시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었던 미국 생활, 미국 유학을 다시 준비하게 됐죠. 그래서 운 좋게도 미국 대학 두 군데서 어드미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마 크게 다행으로 생각하셨겠죠. 왜냐하면 국내밖에는 그 당시 증산도가 없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면서 진주도장, 제가 다니던 도장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유학 가서는 부지런히 성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하면서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신앙했던 증상들은 그 당시에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2004년도 12월 26일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으니까 그때 동남아시아 쓰나미 대참사가 일어나가지고 30만 명, 40만 명 정도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캐빅이라는 게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수와 연락이 돼가지고 다시 미국 내에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애틀란타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증산도 신앙을 하면서 가장 제가 진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부분은 상진님 말씀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던 우리 역사에 대해서 명쾌하게 짚어준 한 말씀이 있었죠. 나도 단군의 자손이라 하신 그 말씀에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인간으로 다녀가신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저희들에게 우리 민족의 신원을 밝혀주신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적으로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다른 종교와 달리 증산도는 구원관이 확실합니다. 상령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고 마지막에 남겨주신 일꾼들에게 남겨주신 임무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는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손에 살리색자를 쥐고 다니니 득이 지축 아니냐는 그 말씀입니다. 기존 종교의 결론은 누가 오신다 하는 그런 것인데 증산도 결론은 그분이 다녀가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상정님께서 천지공사의 결론으로 남겨주신 결론이 일꾼들에게 남겨주신 결론이 우리 일꾼들이 세상 사람들을
갈개뼈에게 살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손에 인류의 생사시 판단을 맡겨주신 그런 큰 임무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은 절대 게을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생활 마치고 공부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이 늦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의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손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증산도 진리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판단이 되더라고요. 손자리에 있어가지고 서로 봤는데요. 그분과는 아마 2년 정도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충분한 대화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분이 너무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그냥 잘 가시라고 이렇게 헤어졌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성당 관련 병원에서 10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알게 되신 수간호사님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좋은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대타로 나온 거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지하철 입구에서 우산 쓰고 나오는 모습이 최고 자그만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여웠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을 망치고 만난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라는 그게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그때 미국으로 귀국하기 이틀 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3일간 기회가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저한테 시간을 좀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줄기차게 데이트를 했죠. 그게 5년 전이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는 그 부모님 걱정 때문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하다가 3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데이트를 하면서 제 집사람에게는 증산도 증자라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 아내도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시대 종교를 따라서 성당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믿고 있었는데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결혼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도착해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증산도 신앙을 한다는 걸 밝히게 되었죠. 그때 정말 땀이 났습니다. 정말 결혼해서 신혼여행까지 갔는데 이렇게 정말 반대하면 어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쪽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순종적인 사람일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게 끝났지만 그때는 정말 땀결을 뺐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제가 지금도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간호사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희 남편,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제가 근무했던 병원이 가톨릭계 병원이었는데 10년 이상 자원봉사를 계속 해오셨고 저희 수간호 선생님이랑 자원봉사하시면서 병원 내에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예, 결혼 안 한 미장가 간 아들이 있다. 그래서 예, 나이 많은 간호사 한 명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그냥 뭐 지적인 이미지 가진 사람들을 예, 좋아했는데 첫 인상이 굉장히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저희 둘 다 나이가 일단 40대 늦은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예, 나이보다 굉장히 동안이었고 많이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눈에 호감이 갔었고 말을 나눠보니까 참 바른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 결혼을 하고 하와이에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아틀란타에 이제 도착을 해서 버밍햄으로 바로 오는 직항 노선이 없어서 아틀란타에서 내렸었는데 저 본인 차를 주차해 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냥 미국 집같이 보이는 집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그랬더니 그냥 도장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검도 수련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들어가서 그냥 인사를 아는 분들, 그러니까 도장 계신 분한테 하고 온 데서 손 그냥 차에 있었거든요. 내리란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가서 그냥 잠깐 선물 사온 거 전해주고 한 2, 30분 있다가 나왔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혹시 증산도에 대해서 아느냐고 얘기를 해서 증산도 했더니 지나가다가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하고 묻는 그 대순진리회 그 고구하고는 틀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말만 그동안 증산도에서 들어봤었지 한 번도 제 주위에 뭐 신앙하시는 분도 없었고, 집에 가는 3시간 정도의 거리, 저희 집까지 가는 거리 내내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예, 남편도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얘기를 안 했었고요. 그냥 이 사람이 증산도 그러면 신앙을 한다는 말인가? 그건 그냥 증산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나 뭐 일단은 그 대순진리회, 예,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사이비 종교는 아니겠지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좀 많이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집에 갔는데, 그거 생각을 좀 하다가 일단은 신혼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종교에 대해서 제가 집에 가는 도중에는 많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스럽고 그 좀 불안불안했었었는데, 예, 특별하게 더 깊게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정도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새벽 4시에 그 아침 수행을 하고, 그리고 도문의 비디오를 빠짐없이 시청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교육과 수행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기도를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저 사람이 그 바쁜 학교 생활, 실험 생활 중에서도 그렇게 시간을 내서 아침마다 일찍 수행을 하는 모습 보고, 도대체 그 남편이 빠져 있는 그 종교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뭐 천지 성공, 그리고 도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예, 본인이 직접 만든, 예, 그 천에다가, 예, 거기다가 소중하게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책에는 도대체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여러 진리 서적들을 좀 봤었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들이 너무나 몰랐던 사실들이 많았었고, 한 단고기 책을 집에 있었는데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던 상고사 그 역사 내용이랑 너무 판이하게 틀려서 여기 이 증산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있게 심도 있게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교육에 참여하면서 저도 입도를 하게 됐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절에 한 40년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머니 따라 절에 가서 저도 불공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부처님이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앞에서 그냥 하느님이라는 말씀 여기 그냥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내가 왜 절에서 하느님을 찾지? 왜 이러지? 근데 뭐 그 다음에도 절에서 불공 드릴 때마다 하느님이라고 계속 찾게 됐었는데, 불경스럽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뭐 대수롭지 않게 느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다 증산 상제님이, 예, 만나기 위한 그런 귀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의구심들이랑 절에서 하느님을 찾았던 그게 다 증산도로 나를 끌어주시는, 예, 그런 힘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내를 증산도 신앙으로 인도하기까지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뭘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 모시고 백비를 올리고 수행하는 모습이 아마
아내에게 인상적으로 보여줬나 봅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애틀랜타 도자기 다녀가면서 시장도 보고 그길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아내가 아마 자연스럽게 중산도 신앙이 문화에 젖어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같이 도움 말씀도 받들고 배례도 하고 도공도 체험하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내는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아 정말 이상하다. 거짓말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거부감도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처음에 입대를 권유했을 때는 약간 거부감을 느껴서 제가 그렇게 강하게 푸시는 못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고 하신 부모님 말씀 따라가지고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손잡고 길 가듯이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됐죠. 국제보교부 미주 본부장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부부가 같이 열심히 신앙 하고 있으니까 도방을 한번 열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어떠시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에서 저희가 일단은 도방을 열게 됐고요. 도방을 열고 나서 집에 우주 일년도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물들을 위치해 두면서 마음이 더 경건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보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곳이 그 알리바마주 버밍햄이란 곳인데 거기는 증산도에 대해서 널리, 그러니까 아시는 분 자체가 아주 극소수라서 일단은 한인마트나, 예,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월간 개벽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증산도 관련 책자를 저희가 비치해 두고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하면서, 카카오 스토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증산도 관련 소식들을 많이 올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해 보면서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활동이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상제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같이 신앙을 하다 보니 상제님 신앙에 대한 확신에 서고 국내 어떤 그런 무르익는 포교의 분위기가 해외에도 어떻게 널리 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에 방 한켠에 도방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물들이 설치되고 나니까 느낌이 훨씬 다르다군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좀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역을 공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인들 중심으로 이런저런 인맥 확보에 급급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도장 갈 때마다 전단지나 월간 개벽지를 한인마트에 배포하는 수준인데요. 반응은 좋습니다. 개벽지 배치하면은 뭐 들어갔다 배치하면 나올 때는 그냥 다 없어질 정도로 많이 집어가시는데요. 지역 특성상 기독교가 강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리라 생각됩니다만 지인들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는 내용도 댓글은 없지만 후배들이 보면 이렇게 그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줘서 큰 힘이 된 적도 있었고요. 증산도 신앙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신앙의 부침도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신앙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건 글쎄 왜 그런지 알수 없는 뭔가 계속 저를 갖다가 당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조상님인지 어떤 손인지 알수 없지만 아마 다른 곳에는 제가 갈수 없을 것 같아요. 증산도가 아마 원래 제가 해야 됐던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증산도를 접하게 되면은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아마 다른 곳에는 아마 다시 발을 들여놓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증산도는 저에게 소중한 것이니까요. 저부터 분발해서 지역 유지들을 찾아가고 이 지역을 상제님 진리를 널리 펼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